이거 뭐 목소리 변환 없나? 아이, 감기 걸린 건 아닌데, 자다 깬지 얼마 안 돼서. 수빈이가 안 보여요. 예, 정상입니다. 왜 보이스 올리냐 하냐고요? 자다 깨서 얼굴을 보여줄 상태가 아닙니다. 몇 시에 잤냐? 제가 오늘 GMA 때문에 한 4시쯤 일어나서 이제 뭐 방송하고 와서 이제 낮에 자면은 또 생활 패턴이 망가질 것 같아서 막안 자려고 버티다가 뭐 낮에 잠이 들어서 중간중간 계속 깼는데 중간에 깨서 뭐 운동 잠깐 나갔다가 다시 잠들고 또뭐 중간에 깨서 드라마 한편 봤다가 다시 잠들고 뭐 이러다가 뭔가 자꾸 계속 오늘 약간 자다 깨고 밥 먹고 자다 깨고 운동하고 자다 깨고 드라마 보다 뭐또 자다 깨다 뭐밥 먹고 약간 이러고 있어요. 지금 룩이요? 딱히 뭐안 입고 있는데. 여기는 11시. 드라마 그 뭐지? 지금 넷플릭스 1등인 거 봤는데 HO였나? 근데 그거 좀 많이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윗센거 못 보는 분들은 보시면 안될 듯. 저도 보면서 약간 제 몸이 아픈 느낌이었어서 그런 거못 보는 사람들은 보면 안될 듯. 오늘 뭐할 거냐고요?
라이브 좀 하다가 씻고 다시 자려고. 많이 잤는데 피곤하네. 머리 털고 있냐고요? 다리 떨고 있었어요. 왜 오늘 GMA에서 저만 까만 옷을 입었냐 했는데, 이제 멤버들 다 이제 화이트 버전, 블랙 버전 다 입었는데요. 뭐 각자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신 거겠죠? 그래서 저도 하얀 옷도 입어보고 검정 옷도 입어봤는데, 최종으로는 이제 검정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팅할 때는 이제 다 각자 두 가지 버전으로 입어봐서 뭐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오늘 단체로 이제 최종 의상 입어본 건 처음 제가 본 거라서 다 입고 나왔는데, 나만 빼고 다 하얀색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나만 너무 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뭐, 그랬답니다. 새로운 취미가 뭐냐고요? 새로운 취미? 운동 아닐까? 뭐, 사실 해외 투어 나오는 중이어서 뭐, 막 이렇다 할 새로운 취미를 갖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운동. 오늘은 무슨 운동을 했냐? 어깨랑 팔 했습니다. 밥뭐 먹었냐? 저 아침에 GMA 전에는 샌드위치 먹었고요. 자다 깨서 점심 먹은 거는 뭐 먹었지? 뭐 하여튼 뭐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키기 전에는 저녁으로 그 카레랑 치킨 먹었습니다. 아, 점심은 그냥 자다 깨서 운동 나간 다음에 그냥 프로틴 음료 먹고 잤던 것 같아요, 다시. 진짜 나 약간 북극곰 겨울잠 자듯이 이번에 미국 투어 와갖고 진짜 진짜
뭐 쉬는 날 있어도 안 나가고 잠만 자고 막 이러니까 좀 신기하다잖아. 이렇게까지 많이 자는 거 신기해. 아직도 고조가 돌아올 거라고 믿나요? 저번 브이앱에서, 아니, 저번 위버스 라이브에서 그 고조, 아무튼 주술회전 이제 잠깐 안 보고 멈추겠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참지 못하고 또 보았습니다. 봤는데, 아니, 내용이 너무 신선했어. 진짜 그 생각 전혀 못하고 있던 쪽으로 흘러가서 솔직히 이제 막 마음에 드는 전개는 아니지만은 정말 신선하고 나는 좀 그래도 마냥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생각보다 재미있었던 것 같아. 마음에 들진 않는데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 수박 vs 사과. 나는 수박. 제가 그 한창 좀 약간 올해 초에 약간 몸이 좀 부실했던 때가 있었어갖고 올해 초에 조금 건강이 좀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창 이제 이렇게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그 과일을 많이 먹으래요. 특히 사과랑 배를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제가 한창 사과, 배, 당근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해서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먹거든요. 예, 뭐 하루는 사과 먹고 뭐 하루는 배 먹고 하루는 당근 먹고 이러면서 맨날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제 다시 투어 끝나고 한국 돌아가면은 다시 그렇게 해보려고요. 당근도 은근히 차갑게 먹으면 맛있어요. 생각보다 단맛이 나서 약간 미지근하게 먹으면 썩 맛있진 않은데 좀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더라고. 곧 한국으로 가죠.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죠. 아까 얘기하기로 했던 습 이야기가 제가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뭐랄까 싱어송라이터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그 친구가 되게 약간 좀 천재 같은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뭔가 말하는 것도 너무 똑똑하고 이제 막 노래 가사 너무 잘 쓰고 막 이렇게 뭔가 되게 천재 같은 애였는데 그 친구도 이제 제가 이제 숲 커버를 하면서 아난 약간 이런 마음으로 숲 커버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막 공감이 된다면서 아 자기도 아 주위에 이제 멋있는 숲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는 좀 너무 낮은 바다인 것 같다 뭐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친구도 너무너무 높은 나무이자 숲이었어서 좀 보면서 약간 되게 부럽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이제 스스로를 이제 바다라고 칭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사람마다 이제 각자의 그런 게 있구나. 내가 그렇게 천재라고 봤던 친구도 본인 스스로에게는 아직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고, 사실 나도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긴 하지만은 모아들한테만큼은 이제 저도 되게 높은 나무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까 약간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하다가, 내 눈엔 너무 잘나 보이기만 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스스로를 되게 낮추고 있었어서, 그래, 사람이라는 게 양면적이고 주관적인 거니까 약간 다 그러려니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좀 부족하고 아쉬운 면이 있을지라도, 또 누군가에게는 뭐 존중받고 존경받는, 리스펙 받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테니까 기죽지 말고 살아봅시다. 다른 멤버 어딨냐고요? 뭐 각자 방에 있겠죠? 수빈은 최근 운동 효과가 뚜렷하다. 그랬으면 좋겠다. 와. 이게 솔직히 나는 솔직히 나도 운동한 지 이제 해봤자 한두달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두달 정도 됐겠다. 두달좀안된 되게 짧은 기간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달라져봤자 뭐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뭐 찔끔찔끔 달라졌겠죠. 근데 나는 뭔가 기분 탓인 거야. 이제 거울 볼 때마다 하루하루 막 그냥 몸짱이 막 돼가고 있는 기분인 거야. 그래서 너무 이제 막 거울 보면은 아씨 운동할 맛 나고 이래갖고, 이제 그냥 뭐 환복하고 이럴 때 스태프분들한테 어때요? 저몸좀 달라진 거 같아요? 이러면은 다들 막 똑같아요, 수빈 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뭔가, 난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아마 제3자의 눈에서는
고만고만 하겠지 뭐. 운동하는 본인만 이제 좀 변화를 눈치채고 있지 않을까. 뭐, 배에 두드러기가 난것 같은데 괜찮냐? 아니요, 두드러기는 아니고. 글쎄, 근데 이게, 뭐, 팔에도 나고, 뭐, 글쎄, 약간 해외 나와서 조금 물이 좀안 맞는 그런 거인 듯? 원래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 체질이어서 그냥 어디 나라를 가도 약간 물이 잘안 맞아. 알약을 동시에 3개 먹는 요령이 있나요? 저는 3개뿐만 아니라 진짜 알약 10개 한 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약간 나름 자부심? 이제 데뷔 초 예능 나가면은 개인기 보여달라 하면은 막 숨이 막혔거든요. 아, 나 진짜 안 그래도 막 장기자랑 이런 거 진짜 못하는 성격인데 막 이렇게 카메라 씨막 앞에 열대 있는데 거기서 막 다른 연예인들도 있는 곳에서 막 개인기 보여달라 이러면은 아, 막 부담감 미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시간 좀 무서워했었어요. 데뷔 초에는. 아, 막 개인기 시간 이런 거. 근데 이제는 개인기 보여달라 하면은 자신 있게 알약 10개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먹으면 되지 않을까. 페이지 수빈 개인기 알약 먹기. 아, 너 롤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롤 하고 싶다. 지금 한두달안한것 같은데. 데자부 활동 때부터 안한 듯? 두달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덴그릿 할 때도 많은 모아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막너뭐 가장 좋아하는 뭐 가장 많이 쓰는 롤 챔피언이 뭐냐? What's your favorite 뭐롤 캐릭터 챔피언 뭐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이제 전 거기서 이제 항상 이제 뭐, 아, 다이애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롤 캐릭터 진짜 다양하겠어요.
그래서 범규가 되게 신기했어요. 범규는 캐릭터 하나만 쓰는데 전 진짜 막 10개 넘게 쓰거든요. 그래서 뭐뭘 가장 많이 쓰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어렵고 그냥 진짜 다 씁니다 저는. 미국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뭐냐? 전 보일링 크랩. 보일링 크랩이랑 어디였지? 애틀란타에서 보일링 크랩이랑 되게 비슷한데 가게 이름이 다른 곳을 갔다 왔었거든요. 뭐였지? 뭐야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뭐 캡슐로이 뭐 이런 가게를 다녀왔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해산물 되게 좋아해서 뭐 한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보일링 크랩 같은 게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 있긴 있는데 약간 역시 그 미국 오리지널은 못 따라가는 되게 그 미국에서는 저 대게를 진짜 엄청 큰걸 주는데 약간 뭔가 한국에 있는 건 그것보다 조금 사이즈가 아쉬운 그래도 나중에 한번 한국 가면은 한국의 보일링 크랩 한번 가보려고요. 집돌이냐고요? 근데 사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는 막 집돌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예전만큼 막 진짜 한달 내내 집에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좀 해외 나오면은 진짜 호텔 밖으로 나가기 싫어진다 해야 되나? 그래도 이제 저는 그래도 해외 나가면은 약간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좀 관광지 뭐 이런 데를 이제 직접 몸소 좀 느끼자 마인드가 있어서 정말 나가기 싫고 움직이기 싫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멤버들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좀 웬만해서는 따라 나가려고 하는 편인데 솔직히 별로 나가고 싶진 않고 뭔가 해외에 나가면은 더 아이 성향이 막 강해지는 것 같다 해야 되나? 좀 실내에 있어야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그런 느낌? 지금 방에 누구 있나요? 저 혼자 있습니다. 오늘 GMA 스튜디오에서 손을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연을 본 모아봉순이었습니다. 땡큐. 아, GMA 하니까 생각났는데 근데 GMA도 이제 앞에 스튜디오 앞에 모아들이 이렇게 쫙 있었잖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그막 진짜 그 나갔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환영해주는 그거에서도 막 너무
뿌듯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저희가 GMA 리허설을 했단 말이에요. 리허설을 하는데 그 저희 댄부 있잖아요. 댄부 그러니까 그 라디오에서 그 은지 DJ님이 빡 소리 질렀던 그 부분 알죠? 그 빵빵빵빵빵빵 한 다음에 뭐 약속해 예 마침내 나의 미련 너야 그 3절 나오기 전에 잠깐 한 2초 정도 조용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댄부를 딱 하고 갑자기 그 거기 계신 남자 스태프분께서 막 박수를 팍팍팍팍 치시면서 Great job, great job, awesome 이러면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직 노래 안 끝났는데 막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막 성큼성큼 걸어오시다가 우리가 다시 3절 막 약속해 하면서 시작하니까 그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 그분이 참 너무 감사했던 게 진짜 딱그 댄스 끝나자마자 막 박수를 치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막 어썸 어썸 막 이러면서 오셨단 말이에요. 너무 좀 감사했어요 그런 게. 왜냐면 약간 전 약간 좀 그런 게 걱정이긴 했거든요. 사실 GMA에 나오는 가수분들이 서서 가창하는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지 저희처럼 이렇게 춤추면서 가창하는 가수들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를 보고 뭐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들의 눈에는 우리가 좀 어떻게 비춰질까? 약간 그런 게 걱정이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GMA에서 GMA 스태프분들이 너무 저희를 막 칭찬해 주시고 좋은 말 많이 해 주시고 뭐 다음에 또 와라 뭐 오늘 너무 멋있었다 이러면서 저희 춤 따라 춰주시고 이러는 거 보고 아 되게 감사했어요. 룸메 생기면 누구랑 하고 싶냐? 글쎄요. 아, 뭐. 뭐, 멤버마다 다 각자의 장점이 있겠죠? 한명한 명씩 뭐, 누구랑 쓰면 뭐가 좋을 거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 독방에 익숙해져서 룸메가 생기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시 다섯 명다 같이 한방 쓰라고 하면 쓸수 있어? 뭐쓸거 없죠. 아니 그때 재밌긴 했어요. 나름 재밌게 생활했고. 뭐, 물론 안 불편했다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뭐, 지금 돌이켜보면 꽤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만약 모아가 아이돌이 돼서 수빈이를 찾아오면 어떡할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이
있긴 했답니다. 나도 너무 신기했어. 정말 모아였던 분이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 후배분께서 이제 저를 이제 딱 부르셔서 인사를 꼭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나가봤는데, 진짜 투바투 수빈 선배님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고, 선배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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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어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다. 그래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다. 그러면서 막,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나도 똑같은 그 길을 딱그 루틴을 걸었으니까. 저도 이제 카라 선배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아이돌을 꿈꾸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실제로 뵙게 됐었잖아요. 이제 그 후배분도 저랑 똑같은 이제 길을 딱 걷는 거 보고 약간 소름이 좀 돋았죠.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수빈이도 선배구나. 우리도 이제 5년 차인가 6년 차인가? 뭐야 우리? 우리 6년 차에 6년 차 맞죠? 와, 이제 완전 우리도 선배죠. 이제 음악 방송 나가면은 우리가 제일 선배거나 아니면 우리 위로 한두 팀 있거나 진짜 우리도 이제 좀 됐어요. 나 근데 왜 이렇게 아직도 투바투가 씨좀 이렇게 한 3, 4년 된 얼마 안된 그룹 같지? 아, 네, MBTI. 나 근데 MBTI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긴 한데, MBTI 진짜 바뀐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완전 멍때리기 장인, 이제 그 정말 그 생각 없는 무념무상의 장인이었는데, 요즘 약간 이것저것 상상을 되게 자주 한달까? 막 유튜브로 혼자 괜히 막 밸런스 게임 이런 거 찾아봐서, 나 혼자서 이제 밸런스 게임, 나만의 밸런스 게임 하고 있고, 막좀 이렇게 상상의 재미를 알아버렸달까? 아, 근데 내가 그 사실 가운데 두개그 ISFP인데 S랑 F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뭐 N, T, S, F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 이제 I랑 P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아마 끝에 두 개는 영원히 안 바뀌지 않을까.
아, 맞아. 그리고 생각났는데 그 헬로파리 좀그 유튜브 채널 중에 그 헬로파리 있잖아요. 뭐라 읽어 그거? 헬로 에이트? 뭐라 읽지 그거? 헬로 에이트? 뭐 아무튼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얼마 전에 찍고 왔는데 그 이제 클립도 조금 올라왔더라고 이제 쇼츠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그막한 200명? 되게 많은 모아들이랑 같이 춤을 추고 왔는데 다들 춤을 잘 추더라고. 다들 진짜 솔직히 그게 조금 대기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3분, 5분 춤추고 막 10분, 20분 대기하고 또 3분, 5분 춤추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었는데 그 우리는 이제 좀 대기실도 따로 있고 이러니까 편하게 쉬는데 이제 모아분들은 계속 이제 밖에서 이제 막 대형 맞추고 있고 막춤 복습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으니까 약간 좀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나올 때마다 너무 막홍 크게 해주고 춤도 씩씩하게 잘 춰주고 이래서 되게 고마워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인사 때 이제 진짜 막 다들 너무 고맙고 오늘 너무 고생했고 막 이제 춤잘 너무 잘 췄다 이러면서 이제 한명한명막 인사하고 싶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다음 촬영이 또 있을 줄 알고 이제 대기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들 집에 간 거야. 그게 마지막 촬영이었더라고. 그래서 아좀더 이게 아까 했던 게 마지막 촬영이었으면 내가 좀더 이제 막한 바퀴라도 돌면서 인사를 좀더 했었을 텐데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와준 분들에게 미안했고 고마웠다라는 말을 당신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이돌이란 직업이 끝나면 수빈은 무엇을 할까? 모르겠어. 난 근데 사실 투바투가 아닌 수빈의 모습을 전혀 상상이 안 돼. 나는 뭐랄까 모르겠다. 진짜 25인데.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제 투바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투바투가 되고 나서 시간을 할애를 했다 보니까 글쎄 이제 난 투바투가 아닌 내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그냥
할아버지 되서도 투파투 하고 있을 것 같고 좀 그래요. 잘, 내 미래가 잘 상상이 안 돼. 투바투가 거의 인생의 절반이네. 저 앞으로 진짜 한몇 년만 지나면 거의 진짜 그런 셈이죠. 막내들은 진짜 거의 인생의 절반을 투바투로 썼네. 하, 밥뭐 먹지? 밥이요? 나는 근데 지금, 아,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난 지금. 난 지금 약간 빙수가 너무 먹고 싶긴 하다. 한국 거면 빙수 먼저 먹어야지. 근데 나 빙수 다들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그 진짜 유명한 빙수 있잖아요. 그 신라 호텔에 무슨 빙수지? 망고 빙수인가? 그 진짜 막뭐막 망고 아니 빙수 하나에 뭐막 20만 원막 그렇게 한다는 빙수 있잖아요. 맞나? 그죠, 망고 빙수. 아. 너무 궁금하다. 솔직히, 아, 난 약간 좀. 아, 아니다. 그래도 열심히 만드셔서 판매하는 건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근데 빙수 하나 20만 원좀 그러지 않. 아니다. 그만큼 또 맛있고 자신 있고 정성이 담기고 값비싼 재료를 썼으니까 뭐 20만 원 하는 거겠죠. 아무튼 나 근데 좀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긴 해요. 하나에 20만 원 하는 빙수는 어떤 맛일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먹어봐야지. 아, 20만 원 아니고 10만 원이에요. 다행이네. 아, 망고를 제주산 애플 망고를 쓰는데 제주산 애플 망고 자체가 되게 비싸다. 그래요. 이제 또원 재료값이 비싸니까 또 아무래도 판매값도 이제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연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도 아무튼 되게 궁금하더라고. 얼마나 맛있길래 10만 원짜리일까?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게 진짜 약간 뭔가 조금 나도 그런 게 사실 막 게임에다가 막 10만 원 이거 뭐옷살때뭐 몇십만 원막 이런 거 사는 거는 오케이 긁어가면서 이제 쿨하게 긁는데 막 진짜 그막 배달 어플 쓸 때는 막10% 할인 쿠폰 이렇게 받아갖고 하고 뭐막 1,000원 뭐 2만 원 이상 시키면 1,000원 할인 막 이런 거 있으면은 또 다운 받아가서 2만 원 딱 해갖고 이제 1,000원 할인 받고 막 이렇게 긁어부스럼까지 이렇게 막 모아서 알뜰하게 이렇게 사게 되는 좀 뭔가 돈의 기준이 조금 이상해진 먹는 건 소모품 같아서 옷이나 게임 아이템은 어느 정도 영구적이니까. 오, 이거 맞는 것 같다. 이거 맞는 듯. 아,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라고요? 저 지금 제그 최대 몸무게일걸요? 그 한창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하더라? 갈통빈? 아무튼 그 한창 저 미국 갔을 때 이제 데뷔 초에 미국 갔을 때 엄청 그 이제 살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아마 가장 높은 체중이 됐어요. 그때가 아마 막 74kg 막 이렇게까지 쪘었는데 지금 한 72kg? 그 정도 나가요. 근데 얼굴에 살 많이 이렇게 잘안 붙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아마 이제 좀 체중 붙은 것들이 몸의 근육으로 간게 아닐까라는 이제 저의 희망사항. 지금 어떤 자세야? 지금 허리 부서지는 자세. 지금 진짜 삐딱하게 앉아 있음. 뭐야, 그러면 그룹에서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글쎄, 내가 다른 멤버들 몸무게는 잘 몰라서. 척추 수술 7천만 원. 뭐 척추 수술도 좀 이렇게 그 정도 고값이면은 어떻게 좀 쿠폰 구해서 배달의 민족처럼 뭐10% 할인 쿠폰 이런 거좀 어떻게 다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체중이 제일 적은 멤버요? 아마 범규 아닐까? 범규 아님 태연? 연예인 DC.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태연이가 60이 넘었다고요? 열심히 노력했네.
왜 헐떡거리냐고요? 앉아있다가 방금 막 누웠는데, 예, 누우니까 약간 실시간으로 코가 조금씩 막히네. 와, 이거 숨소리까지 다 들리나 봐. 헐떡거리는 게 들리나? 지금 코가 조금씩 막히고 있어. 누웠더니. 아,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호루라기까지는 아니고. 약간 단소 느낌? 그 알죠? 학창시절에 단소 못 부는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소리 안 나고 바람 소리만 나는 거. 제가 그런 애였어요. 저 단소 끝까지 못 불었어요. 소리가 안 나던데? 휘파람도 안 나긴 한다, 나도. 아, 우리 멤버들은 다섯 명다 잠버릇이 고약한 멤버는 딱히 없어. 딱히 이렇게 잠잘 때 옆에 있으면은 아, 막 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은 딱히 없고. 그나마 나인 것 같은데. 아, 전 피곤할 때 코를 골아서. 아, 나는 근데 막그 잠자고 일어나면 막 돌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잠잘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좀 옆으로 누워서 자고 이러는데, 그게 진짜 자세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정자세로 자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자세로 자서 정자세로 일어나요. 이거 진짜 고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항상 약간 새우 자세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잤는데, 이제는 정자세로 잡니다. 오늘 몇 시간 잤냐고요? 아, 오늘 잔거 이렇게 쫌쫌따리 모으면은 한
한 10시간 조금 안될것 같은데. 뭐한 8, 9시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GMA를 거의 밤새고 갔거든요. GMA 출근 한 4시쯤 했는데, 내가 그때 한 2시쯤? 한 2시 반? 그쯤 잠들어서 거의 막 2시간도 못 자고 출근을 했던 거여서. 근데 이제 GMA 끝나고 계속 잤죠. 그래서 충분히 꽤잔거 같은데. 산업 T 선제업고 티어인가? 그거 이제 모아분들이 많이 추천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보고 시간 남으면 보려고요. 왜냐면 내가 로맨스를 막 좋아하진 않는데 그건 진짜 장르가 완전 로맨스던데. 12시 5분, 수빈 씨. 아, 여기는 12시 5분입니다. 아, 몇 화까지 봤냐? 아, 난 아직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다들 2화까지만 제발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에 비행기 탈때 한번 저장해서 가볼게요. 아, 시간 여행, 약간 타임루프구나. 아, 타임루프 좀 어려운데. 한번 나중에 봐볼게요. 모아들이 추천해줬으니까. 샌드오프에서 재밌는 얘기를 나눌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샌드오프, 그 여러분들, 그, 뭐 현장에 와 보셨거나 아니면 뭐 영상 뭐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게 현장이 진짜 정신이 진짜 너무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사인 하다가 막 사진 찍다가 영상 찍다가 막 대화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나도 여러분들 막말 걸면은 다 대답해 주고 싶고 다 사진 찍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게 나도 막 섞여 갖고 내가 약간 대답을 잘 못해준 게 많긴 한데,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답이 막, 그러니까 너무 각국의 나라에서 다 오다 보니까, 막 일본어로 말 거시는 분도 있고, 영어로 말 거는 분도 있고, 한국어로 말 들어보는 것도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게 막 나도 섞여갖고, 수빈, 뭐, today show awesome, 막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하시면은, 이거 막 땡큐 해야 되는데 막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헛소리가 막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샌드오프에서 말을 걸어도 제가 헛소리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애가 정신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요.
아, 맞아. 내 멀티가 진짜 안 돼요. 로맨스를 왜 이렇게 안 좋아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로맨스보다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뭐랄까, 되게 막 스릴 넘치고, 막 긴박감 넘치고, 뭐 이렇게 막 액션이 있고, 막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실시간으로 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로맨스는 뭐랄까 그 장면 자체가 재밌진 않으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아, 모르겠어. 그냥 약간 자극적이지 않아서 좀덜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이제 막그 뭐지? 로맨스 내가 최근에 본게 뭐지? 그 눈물의 여왕? 그거는 로맨스 치고도 되게 엄청 이것저것 사건도 많고 되게 에 저게 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싶을 정도로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난 그런 거 물론 현실성은 없지만은 그런 거좀 재밌어서 잘 봤습니다. 선업튀도 약간 스릴러 있다. 선업튀도 사건 많다. 선업튀는 재밌다. 다들 선업튀 작가님들처럼 막 영업을 알겠어요. 꼭 보겠습니다. 수빈이는 한가할 때 무엇을 하나요? 게임 하거나 뭐 친구들 만나거나 그리고 약간 이틀 3일씩 시간이 되면은 웬만해서는 어디 여행을 가려 하는 것 같아요. 뭐 가평이 됐던 뭐 어디가 됐던 좀 친구들이랑 가든 아니면 뭐 혼자서 가든 여행을 웬만해선 가려고 합니다. 차놀 아냐고요? 그 뭐지? 나는 2학년 차놀 참이반의 친구. 춤추고 뭐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너무 귀여워, 노을이. 어른들이 자꾸 묻어봐.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묻어봐. 그 발음이 너무 귀여워. 묻어봐, 막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 묻어봐, 막 이렇게 하잖아.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맞아.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봐도 가사를 외웠어. 챌린지가 있어요? 노을이 챌린지가 있어요? 몰라, 나본적 없어.
이제 너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범규 아팠을 때 이제 이야기를 물어봐 주시는데, 뭔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서 뭔가 내가 아픈 거만 얘기하는데 남이 아픈 얘기를 막 이제 내가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봉기가 좀 열이 많이 났었고, 이제 뭐 잠깐 챙겨줬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나중에 뭐 봉규랑 같이 라이브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같이 얘기해 볼게요. 봉규 기억한다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어봤을 때 기억 안 난다고 봉규가 너무 정신이 없었다 얘기했는데, 그냥 기억나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수빈이가 요즘 옷차림이 너무 예뻐요. 아, 나 이거 근데, 아, 내가 사실 그 미국 가는 캐리어를, 그 진짜 그 캐리어를 이제 그 반출 뭐라 하지? 이제 캐리어를 아무튼 내야 하는 시간 직전까지 막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 빼야 돼요, 이제 주세요라고 할 때까지도 이제 캐리어를 쌀 정도로 엄청 급하게 쌌는데, 캐리어를. 그래도 제가 옷을 진짜 많이 못 사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안 겹치게 최대한 입었는데, 아마 남은 공연 뭐 사운드 체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아마 입은 것들을 이제 돌려막기 할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입을 게 없어. 그 너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대충 막 빨리 담은 거라서 옷을 좀더 챙겨 왔어야 됐는데, 거기서 사 입으면 된다 아님. 근데 사실 쇼핑하러 나갈 시간도 많이 없었기도 했고, 쇼핑 이미 한번 나갔다 왔는데 원하는 걸 이제 많이 건지진 못했고, 요또 지금 한달 시간 동안 해외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캐리어를 좀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서 왔어서, 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옷을 사면은 캐리어에 넣을 공간이 없어갖고.
카라의 최애곡은 사실 이제 한국 곡에서는 그 이제 수록곡 중에 몰래몰래라는 곡이랑 마이 달링 그두곡 제일 좋아하고 타이틀 중에 고르자면은 스텝. 그리고 사실 그 일본 노래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카라의 일본 노래를. 무슨 노래를 추천을 해줘야 될까? 저그 일본 노래 중에 이치반니 와타시오 다키시메테라는 노래랑 하나비 진짜 좋아합니다. 오리온도 진짜 좋고 딱 이렇게 세 개가 내 최애곡인 것 같다. 저는 투바투 이토 좋아해요. 나도 이토 좋아해요. 나는 우리 투바투 노래 중에서 최애곡 탑3 뽑으라고 하면은 물수제비랑 Our Summer랑 이토 이렇게 세 개일 것 같아. 앨범마다 최애곡 하나씩 뽑아보자고요. 기다려봐. 일단 꿈의 장 스타에서는 나는 Our Summer. 아 그리고 요즘 들어 진짜 느끼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그 미국 투어 들면서 진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캐덴도 없었으면은 모아들 심심해서 어떡하려고 다들 약간 캐덴독을 너무 좋아해서 막 짖는 소리 내는 걸 다들 너무 재밌어 하니까 캐덴독 솔직히 말하면은 활동할 때는 좀 창피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우리가 의상으로 막그 무슨 강아지 머리띠였나 고양이 머리띠였나 뭐 쓰고 했었거든요. 머리에 뭔 머리띠를 쓰고 했는데 그때 이제 복도 지나갔는데 아이돌 분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좀아 귀여워라 신인의 맛이다 이러면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뭐야 저건 약간 이런 표정으로 힐끗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막뭐 활동하면서 막 힘이 들고 그랬었는데 아 이제 뭐 아무튼 캐덴독이 이렇게까지 또 해외 모아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이 될줄 몰랐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아무튼 꿈의 장 매직에서는 나는 그냥 괴물을 살려주면 안 되는 걸까? 랑 엔제로 데빌? 야, 그 노래만 따지면은 나는 그냥 괴물인데 무대까지 같이 본다 했을 때는 엔제로 데빌. 엔제로 데빌이 컨셉도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그냥 무대 보면 되게 재밌고 기분 좋은 곡인 것 같아서 그렇게 두 개. 뭐 이터너티에서는 드라마가 좀 기분 좋은 곡이야. 그냥 보고 있으면 약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무대도 좋고 노래도 좋고. 다들 드라마 인정하시죠? 다들 인정 하시네. 샴푸에 요정하시는 분들도 있네. 블루 아워에서는 나는 위시리스트 아니면 고스팅?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사실 노래는 원래 위시리스트를 제일 좋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콘서트 하면서 고스팅이 좀 많이 좋아졌어. 원래 앨범 발매했었던 위시리스트였는데 고스팅이 나는 이제 좀그 콘서트의 기억이 많이 각인이 돼서 고스팅 하면 좀 이렇게 깃털 휘날리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 연상돼야 된다 하나? 좀 되게 사실 고스팅이라는 노래 자체가 가사는 좀 잠수 이별 그런 주제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무관하게 약간 콘서트의 기억 때문에 뭔가 땀 흘리고 이렇게 좀 되게 열정적인데 약간 이렇게 여유 있고 뭔가 깃털 휘날리면서 바람 휘날리고 그런 이미지가 연상된다 해야 되나? 아무튼 콘서트 하면서 고스팅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프리즈에서는 영원 러브이랑 노룰즈. 영원 러브는 진짜 약간 미친 노래라고 생각하고 너무 명곡이라 생각하고 노룰즈는 그냥 재밌어요. 제가 스마트 무대 중에 제일 재밌어하는 무대? 노르즈가 춤도 노래도 재밌어.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 오케이. 그리고 Thursday Child에서는 저는 이거 Thursday Child Has Far To Go 이게 좋아요. 내가 참여한 유닛 곡이어서 고른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좋음. 가사도 되게 좋지 않아요? Thursday Child Has Far To Go. 다시 울지 않겠대잖아. 너무 희망차. 다들 좋아하는 분들이 많군. 특펀데 좋아하는 사람도 많네. 템테이션에서는 네버랜드를 떠나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최유리님이 커버를 해주신 걸 듣고 더더 좋아졌습니다. 네버랜드를 떠나며. 그리고 프리폴에서는 역시 물수제비죠. 물수제비 진짜 명곡. 물수제비 진짜 그 가사가 진짜 난 약간 그니까 좀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은 게 이제 약간 그니까 너무 좀 아쉬웠던 게이 물수제비는 뭔가 아무리 이제 번역이 잘 돼서 간다고 해도 해외 모아분들한테는 이 한글 그대로의 정서를 뭔가 이렇게 전달이 안될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사를 읽고 느낀 그대로 해외 모아분들도 정말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이제 번역으로 좋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위안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인이라서 좋은 유일한 점? 한국인이라서 좋은 유일한 점이 물수제비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진가? 어려요. 전 세계인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건 진짜 가사가 진짜 천재야. 그리고 가장 최근 앨범 투모로우에서는 저는 내일에서 기다릴게. 아니다, 미라클? 미라클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사실 원래는 내일에서 기다릴게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은데, 미라클도 콘서트 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돌면서 미라클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모아들이 다 같이 원, 투, 쓰리 할때 이제 손가락 피면서 같이 떼창 해주는 게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파오이가 뭐야? 파오이가 뭐야? 파이드로 이스케이프 말하는 거야? 파오이 진짜 별다줄이다. 와, 근데 파오이가 그 리패키지여서 사실 그 영원럽 앨범에 있는 거에서 루저러브만 추가된 거 아닌가? 아, 교환일기도 추가됐다고? 그럼 교환일기로 할게요. 교환일기랑 루저러버 중에서 교환일기로. 아, 왜냐면 약간 솔직히 교환일기도, 그러니까 약간 팬송 하면 다 약간 좀 뭔가 어막 이제 우리 같이 뭐 꽃길만 걷고 우리 뭐 영원하고 너무 고맙고 약간 이런 좀 정서적인 게좀 보통 떠오르는데, 우리 팬송은 막 두바투바리바리 처음엔 조금 솔직히 조금 웃기긴 했거든요. 근데 나 약간 이거 조금 자부심이 조금 생겼다 할까? 재밌잖아요. 재밌고 진짜 가사대로 좀 우리다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별의 낮잠도 좋다고요? 와, 나 별의 낮잠 안 부른 지한 4년 된거 같아 갖고 너무 너무 오랫동안 안 불러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아, 이건 약간 보이스 온리가 좋은 게 그냥 틀어놓고 옆에 그냥 누워서 편하게 하면 되니까 이게 오래 하기 좀 좋다. 지금 그냥 폰 옆에 두고 누워 있거든요. 되게 편하다. 하지만 수빈이 얼굴이 없어서 아쉽잖아.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 거죠. 사실 보이스 온리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진짜 얼굴 보여주는 라이브 한 10번 한 다음에 보이스 온리 한번 하고 약간 이런 빈도니까 보이스 온리로 가끔씩 오는 것도 난 좋은 거 같아. 편하다. 얼굴 키고 누우라고요? 수빈 씨는 언젠가 다시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이 있나요? 나는 금발 다시 하고 싶음.
근데 이제 백금발도 하고 싶고 금발도 하고 싶어서 처음엔 백금발로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금발로 색이 쓱쓱 빠지면서 이제 단계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난 금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머리색도 회사에서 정해주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컴백을 할 때마다 이제 좀 회사에서 제안해주는 머리는 있죠. 근데 이제 저희도 연차가 쌓였으니까 좀 저희의 의견도 함께 조율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어요,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도 뭐 본인의 헤어에 이제 각자 의견이 조금씩은 들어갔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제 의견을 안 따라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제 좀 수렴해 주시려고 하고. 수빈이가 고른 최애곡 리스트가 휴닝이가 고른 최애곡 리스트랑 아예 다 똑같아. 진짜 아예 한 곡도 안 빼놓고 다 똑같아요? 진짜 아예 그냥 복붙 진짜 와 어떻게 그러지? 신기해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도 나랑 휴닝카이는 약간 밝은 곡을 좋아해서 그럴 거야. 밝은 곡을 좋아하고 밴드 음악을 좋아해서 그럴 거야. 아, 다안 똑같아요? 뭐가 다른데? 그 약간 뭔가 나머지 세 멤버는 조금 이제 뭐 약간 힙합 노래라거나 아니면 뭐 R&B 같은 좀 뭔가 이제 소울 있고 끈적한 노래를 좋아하는 멤버도 있는데 나랑 휴닝은 그런 것보다는 밴드 음악이랑 좀 밝고 청량한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 미라클이랑 내일기가 갈렸다 뭐 그건마저도 둘다 밝은 곡이네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좀 이렇게 사실 막 뭐랄까 내 최애곡들 보면 다좀 밝은 곡들인 것 같아. 아 휴닝카이는 모스부호 골랐대요. 모스부호 좋지. 아니 모습은 좀 웃기지 않아요? 나 약간 그 우리 하이라이트 메들리 나왔을 때도 모습은 나왔었나? 아나 모르겠어 그냥 그 트랙 자체가 좀 뭔가 존재 자체가 좀 웃겨 근데 그 약간 좀 아이디어 되게 기발하지 않아요? 첫 번째 트랙으로 내일에서 기다릴게 그리고 두 번째 트랙으로 모습은 이제 내일 띡띡띡띡 거린 다음에 데자뷰 나오는 거 진짜 약간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 앨범 구성.
아, 맞아. 차트에 모스보 올라간 거 너무 웃겼어. 차트인 했잖아, 모스보. 아, 디스크 어떠냐고요? 디스크도 너무 좋아하지. 디스크 진짜 좋아하고. 디스크도 약간 그좀 락적인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우리는 콘서트 전용 노래가 많은 것 같아. 이거 동의합니다. 맞는 것 같아. 우리 약간 콘서트에서 부르면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 이제 안 그래도 댓글에서 이제 비비렉사를 언급을 해주셔서 계속 사실 이번에 미국 왔을 때 비비렉사가 먼저 Hello, Subin. 뭐, Are you in Los Angeles? Are you in Los Angeles? 좀 문자를 먼저 주셨는데 내가 그 LA에서 떠난 바로 다음 날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냐, 내가 어제 LA에서 떠났다, 휴스턴으로 이동을 했다. 내가 먼저 LA 도착했을 때 바로 좀 연락을 했으면은 좀더 이제 뭔가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쉽게 LA를 떠나고 연락을 주셔서 다음에 좋은 기회 있을 때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난 되게 감사해요. 그래도 비비렉스한테 이렇게, 사실 그 비비렉스한테 보면은 제가 좀 그냥 꼬맹이 같았을 텐데, 그녀의 시선에는 제가 좀 그냥 그런 꼬마였을 텐데, 또 팬이라고 이렇게 또 챙겨주고 먼저 컨택해주고 이렇게 연락 주시는 거 보면은 네, 감사해요. 사실 한국 내한 왔을 때도 공연 진짜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가 음악 방송 활동 중이었을 때여서 못 갔어요. 너무 아쉬워. 아, 왜냐면 꼬마라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니겠죠. 지금은 좀 많이 컸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막 내가 막 20살 이럴 때였으니까. 사실 그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나 진짜 꼬마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어른이 됐지. 모아들의 평균 나이가 며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이건 진짜 근데 너무 천지만별이 아닐까. 아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돌 팬덤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은, 뭐 정말 정말 어린 분들도 있을 거고, 뭐적 우리 또래인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실 뭐 이제 엄마 팬이야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실제로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너무 다양한 연령대여서 모르겠네. 평균이 며칠 나나?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은 거 같냐고요? 근데 팬 사인회 할때 보면은 그래도 20대가 제일 20, 30? 글쎄,
잘 모르겠네. 아니야, 10대가 제일 많진 않아요. 한 20, 30이지 않을까?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 그래. 팬싸에서는 이제 좀 20, 30이겠지만은 아마 이제 그냥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팬이라고 딱 했을 때는 그래, 10대가 제일 많을 수 있겠다. 콘서트 통계는 10대가 제일 많다고요? 오, 이거 흥미로운데? 진짜? 그러면은 그 10대가 제일 많은 콘서트에서 더킬라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야? 콘서트 옆자리가 다 10대였다고. 근데 그러면은 그 10대 분들은 또 이제 사실 혼자 오기 좀 이렇게 난 약간 근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약간 아이돌 콘서트가 우리가 처음이 하지 않을까? 10대면은 예, 우리로 처음 아이돌 콘서트를 보는 거 아닐까? 약간 되게 귀엽다. 이렇게 10대면은 또 혼자 오기 좀 무섭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 손붙잡고 올거 아니야. 뭐 아니면 누나 형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같이 뭐 귀엽다. 아, 아니야, 혼자가? 그래, 기특하다. 아, 혼자 지하철 타고 간다고요? 멋있다. 와, 무학인 멋있다. 와, 10대인데 혼자 지하철 타고 콘서트까지 그 사람 많고 정신없는데, 와, 멋있다. 10대 후반은 더 혼자 간다고요? 아, 왜냐면 사실 나는 중3 때그 빅히트 오디션을 봤잖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너무 안산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난 이미 정말 태생적인 집돌이었어서 그 안산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철도 사실 많이 안 타봤고, 좀 이제 서울까지 가는 게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오디션을 제가 가족 몰래 봤었던 거여서 이제 엄마 아빠 형 누나가 다 몰랐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기는 또 무섭고,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친구한테 나 서울까지 그 오디션 같이 가주면 안 돼? 해서 이제 친구가 지하철 타고 데려다 줬었는데, 나는 중3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서울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친구 데려갔는데, 뭐 콘서트장까지도 또 혼자 오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기특하네. 집돌이인데 어떻게 아이돌 할 생각을 했는지 기특해. 나도 신기해. 나이 친구들이 다그 얘기밖에 아니에요. 제가 만나면은 너가 어떻게 경수중 최수빈 너가 어떻게 아이돌을 하냐? 생각도 못했다. 콘서트 끝나면 밖에 부모님들 많이 계신다고요?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저도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그 임영웅님 콘서트에서는 그 이제 어머님들이 콘서트 보러 가시고 이제 콘서트 끝날 때쯤 되면은 밖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그 어머님들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간 반대네.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자녀들이 기다리려고. 귀엽다.
축제 때 몰래 이름 써준 친구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중학생 때,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이제 장기자랑을 나갔는데, 그때 처음 장기자랑 나갔을 때제 친구가 이제 명단에 제 이름을 몰래 써서 낸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막 이제 그 당시에는 얘를 어떻게 할까, 약간 너무 막 막막하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장기자랑 준비하는 게 친구들이랑 이제 방과 후에 연습실 잡아갖고 가서 다 같이 막 춤추고 같이 끝나고 밥 먹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게 너무 즐거운 추억이었어서, 그래서 그 뒤로 이제 2학년, 3학년도 쭉쭉 장기자랑을 했었는데, 나도 약간 그 친구한테 좀 고맙긴 해요. 아직 연락하는 친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 뭐 아닌 친구도 있고. 네, 이제 제가 그 1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은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만났던 친구들이어서 아직까지도 그 항상 모이는 5명이 있거든요. 이제 1학년 친구들. 걔네랑은 그한두달 전에도 안산 내려가서, 한달 전인가? 우리 미국 출국하기 전에 안산 가서 이제 다시 모였고요. 1학년 친구들끼리. 나도 좀 신기하더라고. 그 10년이 넘은, 언제야? 중1 때면은 거의 진짜 10년 넘은 친구들인데, 10년 전에 모였던 모임 그대로 다시 또 모이는 게 너무 신기했어. 아, 일본 같이 가신 분이 그 친구분이냐? 맞아요. 그 친구가 이제 중1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같이 일본 간 친구. 아, 바로 불 끄기 장인. 맞아, 맞아. 바로 불 끄는 애. 맞아, 맞아, 맞아. 사실, 근데 걔랑 저랑 진짜 정말 친한데 자꾸 카메라를 켜니까 걔가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원래 막 재밌는 장난도 많이 치고 농담 많이 하고 이러는데, 애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꾸 무리수를 막더 갖고, 아쉬웠어. 원래 진짜 재밌게 노는데 못 보여줘서. 다음에도 한번 휴가 날에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은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슈닝카이 생일이 다가오네요.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몇 월이지? 아직 멀었는데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궁금한 거 있다. 심각한 질문.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나 요즘 이런 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막 아까 MBTI 얘기하면서 막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막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재밌더라고. 에반데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요. 안 됨. 그러면은 봐봐요. 그 이제 만약에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또 새롭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면은 아, 아직 나는 그 MBTI N이 되게 부족한가 봐. 내 친구들은 이거 진짜 막 상황극 슥슥 잘 만들어내던데 나는 이렇게 막 막히냐? 아, 내 친구들은 만약에 게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황 하나 주면은 그럼 만약에 뭐 너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파고파고 들어서 계속 만약에를 하는데 아, 난 못하겠다. 만약에 두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새롭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두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굴 고르는 게 아씨 모르겠다. 아 취소. 아, 여기도 약간 S인 사람이랑 N인 사람이 딱딱 보이네. 이제 이렇게 딱 정직한 답변 딱 이렇게 제출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제 조건부를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있네. 뭐 연애를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떤 상황인 거야? 이렇게. 아, 이거 나는 이거 맞는 것 같아. 한 사람만 좋아할 수 있어요. 정말 특별히 좋아한다면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정말 진실한 사랑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겠지? 뭐 아들 멋있는데? 애니 되긴 글렀나 보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떠올라. 나도 저런 것 같아. 어떤 조건을 붙여도 일단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라서 무슨 조건을 붙여야 될지 감도 안 와. 그냥 나는 그러니까 아무튼 저거는 왜 이렇게 말문이 막히냐. 아, 나도 만약에 게임 하고 싶은데. 아,
팀에서 만약에 게임을 많이 하냐고요? 아니요, 우리 팀은 안 해요. 우리 팀은 그런 거안 함. 아무도 안 해요.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1시간 58분째이기 때문에 한 2분 더 하고 저는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몇 시냐고요? 1시. 새벽 1시. 만약에 너가 길을 가다가 얼룩말이 나오면 어떡할 거야? 사진 찍고 지나가 신고하지 않을까? 얼룩말 탈출했다고? 이제 사진 찍고 위버스에 올리겠지. 길거리에서 얼룩말 봤다. 신기한 경험했다. 뭐야 이거? 약간 앤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숫자 7은 언니 같고 숫자 8은 오빠 같지 않아?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이해되는 사람 있어요? 숫자 7이 뭐 같다고요? 언니 같다고 했나? 오빠 같다 했나? 숫자 7이 언니 같고 숫자 8이 오빠 같다는 말이 이해되는 사람? 4는 약간 여자 같다고요? 뭐지? 8은 약간 강해 보이는 느낌이다. 7은 뭔가 보라색 같다. 1은 남자 같고 2는 여자 같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주민번호 때문에 남자는 이제 1로 시작하고 여자는 2로 시작해서 뭔가 그런 고정관념이 좀 바뀐 게 아닐까? 3이 노란색이고 귀여울 것 같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있나 봐요. 헬로파리에서 같이 춤을 췄는데 그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기억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는 투바투 같아. 이건 나도 그런 것 같아. 오는 뭔가 투바투 같다. 수빈, 바지 입었어? 아유, 여러분들, 아쉽게도 바지는 입고 있습니다.
안 아쉽다고요? 그래요? 오케이. 범죄의 도시 봤냐? 못 봤어요. 약간 사후세계는 어떨까? 근데 나는 이것도 나도 나는 근데 이거 평소에 이거 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긴 해요. 사후세계 궁금하지 않아요? 죽으면은 환생을 할까? 아니면 그렇게 끝일까? 환생했으면 좋겠다, 그죠? 정말 그삶 사고 끝나면은 너무 아쉽잖아. 새로운 삶을 또 살아보고 싶잖아. 그리고 사후세계에서 그 신과 함께처럼 뭔가 이렇게 판결 뭐랄까 이 이성 아니 이이 이승에서 살아있는 동안 좀 삶의 죄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어. 권선징악이라는 거를 사실 현실에서는 권선징악이 꼭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못된 사람들도 너무 잘 살게 되기도 하고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뭐 모종의 이유로 일찍 이제 삶을 마감한 사례도 너무너무 많고 이런 거 보면은 2승에서 못다한 권선징악을 저승에서라도 이뤄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더 정직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내가 비행기에서 신과 함께 봤다 했잖아요. 아, 근데 거기는 그 판결 기준이 너무 빡세더라. 그렇게 하면은 누가 지옥에 안 가? 좀그 영화보다는 좀더 너그러운 기준으로 이제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나태지옥 빠질 듯. 나태지옥은 좀 너무한 듯. 인종, 솔직히 나태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태해서 뭐 나태한 탓에 이제 좀 남들에게 뭐 피해를 끼쳤다 이런 거면 그래 오케이 하겠는데 이게 그냥 나태한 것만으로 그걸 딱 죄로 딱 해버리기에는 이건 나 너무 불리한데. 난 나태 지역에서도 결국 나태해져서 안 뛰고 그냥 깔릴 것 같아. 나 이거 인정. 나 솔직히 영화 보면서 그 생각 하긴 했음. 나라면은 저거 계속 뛰면서 도망 안 가고 그냥 누워서 깔릴 듯. 힘들잖아. 그거 언제까지 뛰어?
그렇게 평생 뛰어다니면서 힘드느니 그냥 누워서 깔려서 아픈 게 나은 것 같아. 거기 깔리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뭐 깔린 상태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뭐랄까? 그 껌딱지가 신발에 붙은 것 마냥 그 돌아가는 롤에 이렇게 딱 붙어갖고 계속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나름 재밌는 삶일 것 같은데. 어벤져스 영화 재밌다고요? 와, 어벤져스 안본지 진짜 오래됐다. 나 마지막으로 본게 그건데, 닥터 스트레인지 2. 그거 재밌게 봤는데. 아, 그냥 갑자기 생각 들었는데, 오늘 좀 라이브 헛소리 좀 많이 한것 같은데, 슬슬 정리할게요. 나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좀 졸려서 눈반 뜨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뱉었더니 뭔가 되짚어 보니까 이상한 말 많이 한것 같네. 그래, 모아들도 잘 자고요. 저는 씻고 자러 가보겠습니다.잘 잘게요. 바이바이.